지덕 진한약이 아일랜드에 입성하여 모든 아이템을 옮긴 지덕, 집터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 북쪽 지역을 돌아다닌다. 그러나 마땅한 집터가 없어 이전에 알고 있던 폭포로 이동하는데 뭐가 없겠지? 내릴 수 있네. 어, 그러네. 오, 잠깐만. 오우, 씨. 형, 나 좀 찍어서 올려주라. 어. 아씨, 좋됐다. 꼈어? 아. 그럼 캘까, 그냥? 어, 이거 캘 수 있는 거야? 응. 어, 그러네. 나 안 캘라 그랬는데. 아. 너도 여기 있니? 나 여기 껴 있었어. 아, 나 침대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 뒤지겠다. 임시로 하나 만들고. 쟤 뭐해? 나와 임마. 나왔다. 저 어, 바로 아 여기 탈 것이 바로 내려지네. 들어가면 오케이. 와 이거 수영이 된다고? 개웃긴 지형이네 여기. 여기다 집 지을 거거든. 잠만 기다려. 나 어차피 죽어. 지금 만들고 있거든. 몇 개? 밑에다가 횃불 피어나서 고기 해놨다. 먹어. 아, 이거 보이네? 보이나? 포대? 어, 보여. 다시 만들어야겠네. 아르젠한테 고기도 넣어놨어. 먹어가서. 눈보라가 너무 센데? 일로 와봐. 왜? 나 여기 있으면 돼. 그거 입고 하고 있어. 그거 훨씬 낫지, 입으니까. 훨씬 낫다. 엄청 누이고 와야지. 난 여기 벗어나면은 얼어. 하나만 피고 올게. 어. 아, 드디어 원하는 대로 됐다. 아.
깨지네. 만화가 놈만 하나다. 만화 죽었다고? 왜? 내가 아까 만화 타고 왔거든? 어. 이제 아까 만화 사절할 때 토시를 타고 갔어. 어. 그래서 이제 만화 탄 다음에 이제 베이스 쪽으로 왔어. 토시를 어. 따라오게 하고. 어. 근데 한 번 점프하고 내려오는데 토시가 안 오는 거야. 어. 만화를 딱 내렸어. 만화가 토실 뜨고 존나 뛰어가는 거야. 토실이한테 따르게 돼 있었나 봐. 존나 뛰어가서 갔는데 스피노랑 레스랑 존나 때리고 있는 거 가는데 겨우겨우 지나가서 거의 다 왔는데 토실 죽고 만화 죽었어. 만화가르마가 죽었나요? 마세라티라운데? 마세라티가 145렙짜리 아니었어? 어, 그 아이가 죽었나요? 눈물뱀이도 죽었대. 눈물뱀이도 뭐 어쩔 수 없지. 이미 떠나간 건 어쩔 수 없지. 토대 안 보이네. 잘 깔았네. 자, 안 보이지? 어, 안 보여 밖에서. 어, 진짜 안 보인다 하나도. 어, 안 보여. 그러면은 뭘? 집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해놓은 횃불이 보이네. 불이 보여 불. 전 나중에 끄면 되고 만화가르마 또 테이밍 하면 되지 뭐. 형 여기 올라와 봐. 올라오라고? 어, 존나 아늑해. 근데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일로. 어, 올라왔어. 어, 됐다. 야, 이 정도면 많이 큰데? 만족? 어, 나 죽는다. 내려가서 죽는다. 아. 잘 잡았어? 안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아, 내가 만화 다시 하면 되는데. 다시 하면 되는데 그 아르젠이 필요할 것 같아. 안전하게 하자. 아르젠? 그럼 이거 사다리까지는 만들고 가야겠네. 그럼 사다리만 만들면 되고. 어, 실수. 됐어. 헐. 한정이 어떻게 나냐면은 나 지금 뭐야 물에 들어가 있어서 산소 꼬르륵 하고 있었어. 안 좋아. 형 그리고 부탁이 있어. 뭐? 우리 아까 거기 위치 기억해? 임시로 내가 만들었는데. 그거 템 좀 옮겨줄 수 있겠어? 내가 아, 갔다. 아까 거기? 아, 근데 나 잘 모르는데, 여기 좌표를? 거기가. 아, 근데 꽤 머네. 아르젠 타고 왔다 갔다 하기 엄청 먼데?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어가지고 거기서 살아나서 비콘을 찾아서 떠놓을까? 어, 그게 나을 것 같아. 간다. 아. 이거 잘못 살아났네. 아, 반대로 오는 거 봐라. 아, 비콘이.
너무 멀어다. 야, 내가 아래젠 타고 갈까? 너무 멀지 않아? 야, 나 이거 문짝 하나만 달고 가자. 형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아, 롤스로이스 보고 싶다. 롤스로이스는 그냥 깡패지긴. 살아있을까? 다른 사람 손에 있을지 죽었을지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롤스 노예처럼 이만하는 거 아니겠지? 근데 나중에 막 털었는데 어 몬스터볼 아르젠 있어 이랬는데 이름 롤스로이스면 진짜 대박이겠다. 너 레전드다. 임시 거처 도착. 나도 자 이템 홍기자. 다 넣었어요. 오 테크렉스 색깔 봐. 그랬네. 24 꺼져. 네 죄송한데요. 저 찍지 마세요 그냥. 그래야겠다. 무겁다. 버린다. 버려라. 렉스 먹이가 되어라. 와 일로 와봐 짱터 렉스. 안킬로 나한테 한 대 맞았어. 빨리 와 빨리. 벌써 난 집에 도착했다고. 순간 이동으로. 아직 너무 느려. 여기 횃불 내가 두 개 그냥 만들어놨는데 부숴. 네가 부수려면. 추워가지고 잠깐 만들었어. 오셨네요. 아, 정. 문 닫아, 네가 알아서. 아, 제작기를 교체하자. 토대 깔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좀 50원은 뭐 계속 내가 죽였던 게 55지. 어? 마나 태밍 됐다. 99.5%야. 랩 몇이야? 80인데 태밍 다 되면은 24 레벨업이니까 104. 왜 추워? 밤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마나 그러면 따라오라 그러면 점프 하나 얘도? 아니 방금 내 마나 이겼어. 일단 거의 지금 다 했거든? 인가? 이렇게 오는 거 같은데? 수목까지인가 수목품인가? 바이바이.
자, 아일랜드에 새로 지은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소개합니다. 일단 이렇게 물줄기를 따라 올라오면 이렇게 오면 폭포가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폭포를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 폭포가 하나 더 보이는데, 자,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물줄기를 따라갑니다. 어우, 흙탕물이에요 여기. 근데 똥물이야, 똥물. 폭포 밖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어놔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폭포 안에 집을 지어놨습니다. 집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장롱 3개를 우리 집 입구에 복도 쪽에 해놨고, 그리고 공간 활용을 위해서 밑에 제작기를 짓고 그 위에 천장을 하나 더 깔아서 이렇게 화로를 이렇게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화로는 그냥 이렇게 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열면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저장고도 있어요. 자,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대장간도 있어요. 좋아, 지렸다. 너로 정했다. 나와라. 포르쉐 비커에 넣고 꺼야겠다. 몇 초? 25초. 이거 비콘에 넣어야겠다. 좋아, 빨리 제발. 오, 깜짝이야, 랩터! 미안해! 아, 씨발. 아, 좋을 뻔. 어, 뭐야, 철지? 어? 안 털리는가? 어? 어, 안 털린 철집 발견. 포탑도 없고. 어, 안 털렸어. 이걸로 갈게. 아, 근데 여기 너가 오기 좀 힘들 텐데? 여기 리스폰 지우기 있나? 형이 말한대요. 그러니까 좌표가 40에 50이야, 그냥. 40에 50. 20, 천 튕겼다. 비폰에 넣으면 돼. 떨어졌어. 아무도 방해하지 마. 아, 뭔데? 아, 거기랑 여기랑 시간이 다른가 보다. 여기 7분 40초 남았네. 아, 그리노벨로 가야 되나, 이거? 다시 꺼내야겠다. 나와라. 아, 여기 추워. 빨리 딴 데로 가자. 한 마리 찍 납두면 그냥 야생 펄로빈 줄 알고 지나갈 것 같아. 어? 엄마? 형 와이번 아니야? 뭐지? 잘못 봤나? 와이번이다. 뭔데? 잠깐만. 뭔데? 어디 갔어? 아, 저기 있다. 쟤 뒷구멍으로 한번 쫓아볼까? 아, 근데 뭐 만화가라가 너무 커. 어, 바로 옆에 있어. 아, 뭐 침대가 왜 이렇게 많어? 자, 한번 얼리고 튄다. 어? 무서운데? 응? 반가워. 오, 넓네. 얼린다.